우리들 생활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상용품과 상품 포장으로서 불량상품, 우량상품, 그리고 기몽상품이 서울에서 비교 전시되었습니다. 상공부와 보건사회부가 불량상품 생산자를 사회적으로 고발 응징케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상품 지식과 상품 구입의 기법을 기몽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물건이 값싸고 친절하게 유통되는 명랑한 사회 풍토가 조성돼 치열한 국제 경쟁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불량 상품을 보십시오. 소비자는 어디서 마음 놓고 생활 필수품을 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조업체가 철저한 원재료나 부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능 또는 유해독소 여부 검사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불량 상품의 적발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 문제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불량의 범람을 하루속히 근절하는 데 적극 참여해서 우리들은 값싼 물건을 찾기 전에 품질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